외국어와 전사고에서 영어 내신 1등급 케네스 외국어 전사고방과 함께 하세요. 안녕하세요. KNS 어학원 외고전사고 담당 김다나 선생님입니다. 네, 저는 외고전사고반에서 문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외고전사고반을 듣는 학생들은 당연히 외고와 전사고를 목표로 하고는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대치권 강남에서 일반고에서도 안정적인 1등급을 바라는 학생들이 이 수업을 수강하고 있습니다. 일단 외고전사고반의 목표를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최고의 실력을 갖춘 학생들을 배출해서 고등학교에서도 안정적인 1등급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어휘 같은 경우에는 탭스랑 토플 어휘를 넘어서서 GRE 어휘까지 공부하도록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고요. 독해 같은 경우에는 심도 있는 독해를 통해서 외고와 전사고 강남권의 어려운 학교들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출은 문제에 잘 다가갈 수 있도록 출은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문법 같은 경우에는 탭스 문법 플러스 수능 어법이 추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고등학교 입학 전에 모든 문법을 완성하고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외고전사고반은 어휘, 문법, 듣기, 독해 모든 영역을 아이들에게 실전 훈련을 시켜서 최고의 실력으로 나가 갖출 수 있는 그런 반으로 만드는 것이 저희 외고전사고반의 목표입니다. 이런 최고의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매 영역마다 최고 수준의 교재들로다가 구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외고전사고반의 수업은 난이도는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어렵죠. 진짜 어렵습니다. 현재 지금 중학생 여러분, 중학교 때 영어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일반고도 이쪽 대치권은 많이 어렵긴 하지만 다른 타지역교 일반고 시험과 비교하시면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어휘력 같은 경우에도 그냥 수능 어휘를 넘어서서 저희 외고전사고반에서 GRE 어휘까지 간다고 말씀드렸죠. 외고와 전사고는 시험 범위 교재 자체가 문학과 비문학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설 같은 데 나오는 그런 어휘까지도 수능엔 잘 안 나오는 그런 고난도 어휘까지도 다 알아야지만 시험을 대체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마찬가지로다가 독해 문제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출원 문제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출원 같은 경우에 수능의 내용 일치 불일치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정말로다가 이 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이 글을 정확하고 깊이 있게 파악을 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문제들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외고와 전사고에서 나오는 영어 시험은 굉장히 까다롭고 시간 소모가 많이 되는 그런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 KNS 외고전사고반에서 중2, 중3 이렇게 2년 동안 하고 간 아이들은 그 어느 학교에 가서도 무난하게 1등급은 그냥 편안하게 하고 갑니다. 저희 외고전사고반 프로그램이 항상 문법 같은 경우에 전 영역을 다루고 독해 같은 경우도 출원 능력을 위한 그런 독해를 시키고 있고 어휘 같은 경우도 수능을 넘어선 고난도 어휘를 하기 때문에 1년 혹은 2년 동안 항상 꾸준히 이렇게 훈련이 된 학생들이 당연히 고등학교면 잘하지 않겠습니까? 현재 지금 외고전사고에서 1등급을 받고 있는 우리 KNS 외고전사고 출신 학생들은 중2, 중3 때 꾸준하게 이런 과정을 다 거쳤기 때문에 지금 고등학교에 가서도 무난하게 1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외고전사고 시험 문제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KNS 외고전사고와 함께라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복습과 과제, 단어는 필수입니다. 매시간 저희 과제가 만만치 않게 많습니다. 그런데 수업 내용 자체가 해온 과제에 대한 해설 문제로다가 해설 강의가 이어지기 때문에 숙제를 하지 않는다면 이 수업은 의미가 없습니다. 과제는 꼭 성실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외고전사고에 입학을 앞두신 학생 여러분, 너무 겁먹지 마시고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그 의지만 가지고 오십시오. 제가 다 도와드리겠습니다.